여러분 안녕하세요. 지식테이너 김승훈이에요. 오늘은 제가 지난밤에 뒷구리 방송을 하고 난 다음에 아직도 좀 숙취가 좀 있어서 좀 여전히 피곤하거든요. 그래서 숙취 좀 해소할 김에 어제 술 먹방 재료를 살 때 같이 샀던 재료 바로 부대찌개 라면 한번 끓여보도록 할게요. 예전에 농심에서 보글보글 찌개면이 있었는데 그 보글보글 찌개면이 개선돼서 다시 판매가 되는 제품이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보글보글 찌개면을 먹어본 기억은 없는데 이 보글보글 부대찌개면은 어떤 맛일지 제가 한번 직접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. 일단은 이렇게 면이 있고요. 사골 육수로 진한 부대찌개 맛이라고 하는데 뭐 굳이 그 물을 끓일 때 뭐 집에 뭐 사골 육수가 있으면 진짜 사골 육수로 넣으셔도 상관은 없고요. 그래서 뭐 사골 부대찌개 스프 뭐 이렇게 있대요. 미리 좀 털어주시고 그리고 이 부대찌개 건더기는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. 까보면 뭐 그냥 뭐 이렇게 각종 햄 건더기들 뭐 야채 건더기들이 있긴 한데요, 저는 여기다가 재료를 좀 보강을 해가지고 집에 요리하다가 남은 옛날 소시지 투하하도록 하고요. 다 쓰자. 다 쓸 거고요. 그리고 역시 요리하다 남은 양파 좀 썰고 파도 좀 송송 썰어 넣을 거고요. 역시 요리하다 남은 고추 썰어 넣도록 하겠어요. 자, 일단 썰어 보도록 할 텐데 면과 스프는 가급적 함께 넣는 게 좋아서요. 일단은 다 열어놓은 다음에 면을 넣자마자 스프를 바로 뿌려주세요. 바로 뿌려주시고 건더기 투척. 뭐 이런 건더기가 투척이 되는데요, 일단은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. 자, 그럼 이제 여기에 준비해놨던 야채와 햄 등을 모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제가 담아봤는데요, 연출된 조리에 한번 먼저 보세요. 자, 이렇게 되는데요. 그러면 저는 일단 하도 집어넣은 게 많아서 이렇게 됐는데요, 한번 이렇게 뭐 이렇게 들어 올리면 뭐 똑같지 않나? 아니면 말고요. 한번 우선은 면부터 한번 먹어볼게요. 아, 어우, 이 칼칼하고 얼큰한 이 국물
이제 좀 사는 것 같네요. 오늘은 이 농심에서 나온 보글보글 부대찌개 라면 제가 다 먹었고요. 그릇을 보여드리자면 그냥 이렇게 먹었는데, 이거는 그 대파하고 고추하고 육수용으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, 굳이 육수용은 약간 이게 먹기가 조금 번거롭잖아요. 다 빠져나오고 또 이제 밑에 고추씨가 깔려있어가지고 국물까지 제가 마실 수가 없어요. 한계에 부딪혀 있는 그거. 국물용은 이거 좀 걸러낼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전에 그 집에 있었던데 어딘지 기억이 안 나요. 어쨌든 그 국물 내기용으로 그 국물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안에 넣어가지고 그것만 딱 끓일 때만 딱 쓰고 그 건져낼 수 있는 그거 있어요. 농심 부대찌개 라면. 네, 칼칼하고 얼큰하고 좀 먹으니까 살 것 같아요. 그냥 먹으니까 좀 숙취해서 될 것 같고 살 것 같고, 이제 몸에서 땀이 좀 한번 쫙 빠져가지고 약간 이게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식품 리뷰로